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인트로 부담돼.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코튼 치노 팬츠 추천편.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클래식한 느낌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서부터 프레피하면서 캐주얼한 맛도 나기 때문에 캠퍼스 룩까지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치노 팬츠인데요. 개인적으로 유행을 별로 타지 않고 옷장에 하나쯤 있으면 좋을 아이템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약에 치노 팬츠를 산다면 뭘 살까를 고려하면서 노 PPL, 노 금전 지원 내 맘대로 골라본 치노 팬츠. 자, 그러면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품 추천 전 짤막하게 스토리텔링 타임. 많은 패션 아이템들이 군복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노 팬츠도 마찬가지예요. 미그니 필리핀 주둔 당시 중국에서 생산된 두꺼운 능조직의 면직물로 만들어진 바지예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복학을 하고 사회로 나가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된 거죠. 하지만 요즘 치노 팬츠 하면 좀 원단감의 트렌드도 반영돼서 좀 다양한 소재감으로 나오고요. 실루엣도 좀 더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지만 치노 팬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클래식한 아이템만 찾는 건 아니라 좀 키미 취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가실까요? Stalkers.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유니폼 브릿지. 정말 탄탄한 베이직한 치노 팬츠를 10만원 이하대로 좀 찾아보자 해서 찾아낸 아이템인데요. 치노 팬츠 하면 디키즈 874 많이들 입으시죠?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허리랑 허벅지랑 좀 따로 노는 사이즈감도 있고 굉장히 빳빳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마치 디키즈 원단처럼 탄탄해요. 그래서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여름까지 활용하세요 이 느낌은 아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디키즈보다는 부드럽습니다. 디키즈 아직 택도 있어. 클래식한 맛을 느껴보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한번 구매하시면 굉장히 오래 입을 바지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사이즈를 좀 여유롭게 잡아서 루즈한 핏을 내줬는데 사실 매니저는 한 사이즈 다운을 해도 되기는 해요. 이 제품 허벅지 통이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허벅지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루엣은 적당히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그래서 치노 팬츠 코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바로 바시티 자켓. 딱 치노 팬츠에 딱 매칭해주면 학생인 듯하면서 또 클래식한 맛이 느껴지는 맛.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셨을 면 니트. 면과 면의 그 조화로움. 다음은 더 패브릭의 제품으로 좀 베이직한 맛이 나지만 좀 얇은 제품 없을까 해서 찾아낸 아이템이에요. 원단감이 앞서 보신 제품과는 완전 다릅니다. 20수의 재패니스 코튼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해서 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고 처음에 만졌을 때 이게 면이야 싶었어요. 어느 정도의 그 면 느낌은 있지만 뭔가 매끈매끈하고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요. 그래서 뭔가 그 탄탄하고 빳빳한 느낌의 면 팬츠는 싫다 하신 분들도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세미 와이드, 좀 통이 작아지고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 핏. 근데 기장이 겁나 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가 다리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구매하신 뒤 기장에 맞게 수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비록 면 팬츠이기는 하지만 원단감 때문에 살짝 드레시한 맛이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 코튼 맛이랑 셔츠 블레이저 룩에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코튼 니트 집업 같은 거랑 연출해줘서 좋으니까 면 팬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금 더 트렌디한 실루엣의 인더로우 치노 팬츠. 인더로우 니트 추천 때 코디용으로 사용해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만듦새와 그 원단감 전체적으로 값어치를 합니다. 고밀도 코튼 백으로 만졌을 때 그 바시락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탄탄 쫀쫀해요. 엄청 두꺼운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초여름까지는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투플리츠 잡혀있고 통은 여유로운데 툭 떨어지는 실루엣. 허리에 사이즈 어저스먼트가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조금 크게 가시고 조이는 게 좀 더 이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치노 팬츠이지만 살짝의 드레시한 무드, 트렌드 반영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컬러적으로도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노란기가 안 돌기 때문에 요 클래식한 베이지 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팬츠는 살짝의 드레시함이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벨트와 연출해주셨을 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혹은 셔츠를 좀 풀어 헤쳐서 입는 거지.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 열심히 일한 남자가 셔츠 팍 풀어 헤치고 맥주 한 캔 하는 그런 맛. 그것도 제가 좋아해요. 이게 아니지! 스토커즈. 자,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테이퍼드 치노 팬츠인데요. 코튼 폴리 나일론 원단감으로 그 바삭한 코튼 질감에다가 나일론의 그 크리스피한 맛까지 살짝 느껴집니다.
앞쪽으로 원플리츠, 양쪽에 사이드 어저스먼트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실루엣에 쪼여있는 거를 전 더 추천드려요. 요 바지는 이름에서부터 테이퍼드 핏, 허벅지 통은 널널하되 무릎에서 밑단까지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로 요 실루엣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제품 또한 컬러적으로 노란 톤이 많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요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감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 팬츠 하나의 메리트라면 허리 0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좀 얇으신 남성분들도 좋아할 뉴스다. 요 팬츠 또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만듦새와 전체적인 걸로 가격값 한다고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드 핏이기 때문에 부츠류나 더비류가 신발이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때 좀 그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캐주얼한 슈즈와 매칭을 하셔도 괜찮은 실루엣이기 때문에 코튼 팬츠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캐주얼도 가능하고 이렇게 포멀도 가능해요. 스토커즈. 마지막 제품은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을 찾다가 발견한 노은 팬츠. 원단은 코튼 나일론으로 나일론의 그 바삭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원단감이었습니다. 이름대로 벨티드 디테일이 들어가고 주머니 퍼티그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무릎까지의 절개 디테일, 뭐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요 팬츠를 골랐냐 하면은 뒤를 딱 돌면 무릎 뒤쪽으로 플리츠가 하나 딱 잡혀있는 거야. 요거 때문에 준비했어. 요게 디테일이거든.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스트레이트 핏이지만 살짝 45도에서 봤을 때 요 플리츠 때문에 둥그스름해지는 느낌이 보이는데 요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치노 팬츠 코디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데님 자켓. 데님 자켓 구매하시고 하지 뭐 입어야 돼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치노 팬츠 진짜 잘 묻어요. 진짜 이쁘거든. 혹은 동일하게 면원단감의 뭐 워크 자켓 같은 거 매칭해주시면 조금 더 남성미 넘쳐지는 거죠. 진짜 다 가능하지 않나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지갑 사정에 따라서 추천드릴 만한, 유행을 타지 않을, 제가 살 만한 치노 팬츠 추천 편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감의 클래식한 치노 팬츠나 혹은 좀 트렌디한 치노 팬츠는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을 때 좀 다양한 코디 연출이 돼요. 추천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도 입어보는 이벤트.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엔 치노 팬츠 코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였어요. 그럼 안녕! 매니저 미안해. 20착장만 입자.